안녕하세요. 31세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동갑 신랑의 식탐 계절 그리고 식탐 때문에 정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결혼 배경이니 뭐니 각설하고 일단 본 내용 작성할게요. 첫 번째로 음식 양념을 털어먹습니다. 오징어 볶음을 예로 들자면 오징어 건더기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고 그 근처 오징어나 야채에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양념을 털듯이 발라내서 먹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릇 테두리에 털어서 먹어요. 짜거나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입맛이라면 모르겠는데 정작 그런 자극적인 음식은 신랑이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입안에서 돌아다니는 양념 가루들이 싫어서 그렇대요. 양념 털어내도 매운맛이며 짭조름한 맛 다 배어있는데 뭐 어떠냐면서 먹어요. 저희 집은 고춧가루며 마늘이며 다 친정에서 농사지은 거 가져다 먹는데 양념이 너무 아까워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줄기 부분도 슥슥 발라서 먹고 잎사귀 부분은 아예 쫙 펼치고 수저로 긁어 양념 털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 젓가락으로 집으면 그걸 그냥 입에 안 넣고 흔들흔들 몇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돌아다니는 맛이 오죽 싫으면 저럴까 싶어서 믹서에 고춧가루를 한 번 더 곱게 갈아서 요리하니 덜하긴 한데 맞벌이다 보니 집에서만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미치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간장으로 볶은 야끼우동에 캡사이신 한두 방울 뿌려주는 이런 거예요. 맵고 짭조름한데도 양념이 입에 걸리는 게 없어서 좋다네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느 날 쇼핑 후 푸드코트에 겪은 일입니다. 신랑이 세트 메뉴를 골똘히 보고 있길래 저 먹을 만한 것으로 대강 알아서 주문해달라 부탁하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단 다녀왔는데 제가 메밀 알러지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굳이 메밀국수가 포함된 세트 돈가스, 팥모밀, 물만두로 똑같이 두 개를 주문해놨더라고요. 정색했더니 아 깜빡했다. 그냥 같은 거 두 개 시켜야 음식 빨리 나오니까 무의식 중에 그랬다. 미안하다 하길래 일단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길래 메밀국수는 신랑 쟁반으로 밀어주고 저는 돈가스를 하나 입에 넣었죠. 근데 신랑이 자기 돈가스를 하나 먹어보더니만 갑자기 내 접시에 돈가스를 두 조각. 집어가면서 하는 말이 돈가스 속부분이 덜 익어서 돼지 냄새가 나는 것 같길래 혹시 너 것도 그런가 해서 먹어봤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참. 먹을 거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물만두는 식사 마무리로 후루룩 먹고 싶어서 아끼고 있는데 하나 집어가면서 또 하는 말이 역시 직접 빚는 만두가 아니라 식당 만두라 맛이 좀 그래서 안 먹는 거냐 이러고 있네요. 참고로 식사 시작쯤 제가 준 메밀국수는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식사 마무리로 먹더군요. 어차피 내가 건들지 못하는 메뉴니까요. 세 번째, 튀김옷을 벗겨 먹는 이상한 습관도 있습니다. 돈가스 같은 크로켓이나 치즈스틱 같은 빵가루 튀김은 좋아하는데 평범한 밀가루 반죽 튀김은 그냥 먹지를 않아요. 그것도 김말이나 야채 튀김처럼 해체가 어려운 건 그냥 먹는데 오징어 튀김이나 새우 튀김, 계란 튀김, 고구마 튀김 이런 건 꼭 튀김옷을 벗기고 먹습니다. 이건 솔직히 어떻게 먹든 상관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벗긴 튀김옷을 내 앞에 놓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튀김은 일단 미리 벗겨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둠 튀김 한 봉지 펼쳐놓으면 한 번 쫙 스캔한 다음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튀김은 골라서 벗기기 좋도록 부러뜨려서 던져놓거나 반이라도 벗겨서 자기 앞에 갖다 놔요. 찜한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다이어트 하는 친구가 그러는 걸 보긴 봤는데 신랑 의도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맛있대요. 기름에 들어갔다 나온 그 재료 그대로가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먹어요. 그러지 마라. 같이 먹는 음식인데 그렇게 벗겨서 망가뜨려 놓으면 나는 뭘 먹냐. 너 먹을 것만 벗겨서 먹어라 말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핑계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놔야 튀김 반죽 속에 열기가 빠져나와서 먹기 좋게 식는다. 반죽이 맛이 없어서 그랬다 등등. 네 번째, 맞벌이다 보니 간혹 끼니 때가 맞지 않는 날은 혼자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 신랑은 방문 닫고 혼자 먹는 음침한 습관도 있습니다.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신랑이 안 자고 있길래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니 일찍 퇴근해서 일찍 먹었는데 좀 출출하니 라면 끓여 먹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야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피자를 자주 먹곤 하니 뭐 먹을 생각도 없었고 아무튼 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라면 냄새만 풀풀 나고 식탁은 휑하더군요. 컴퓨터방 문이 닫혀 있길래 열어보니 거기에 상 깔고 혼자 먹고 있어요. 뭐 야동이라도 보면서 먹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폰으로 뭐 읽으면서 슬슬 먹고 있습니다. 몇 번 그러길래 아, 이 사람이 나 그릇소리나 냄새 신경 안 쓰이도록 편하게 자라고 배려하느라 저런가 했는데 그냥 자기는 그게 편하대요. 조용하게 동굴처럼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다나? 딱히 이상하게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뭔가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나 한 입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휴일에 제가 먼저 일어나고 신랑이 늦게 일어나 신랑 식사를 따로 차려주는 상황이면 그 쟁반 들고 저렇게 컴퓨터방으로 가서 문 꼭 닫고 먹거나 지난달 마냥 날씨 선선하고 좋을 땐 베란다에서 먹기도 했어요. 베란다에 티테이블이랑 의자가 있긴 한데 좀 창고 느낌이라 뭘 먹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베란다 문도 꼭 닫고 먹어요. 이건 이상하다기보다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이상한 식습관 때문에 나한테 트집 잡힐까봐 저러는가 싶어서 잔소리도 참는데 남자들은 나이 들면 자기 동굴이 필요하다더니 그게 저건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좀 걱정되는 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프로그램 보면 폭식이나 이상한 식습관으로 마음을 달래는 아이들을 봤기에 신랑 어디가 불편한 건지 싶어요. 그리고 혼자 먹더라도 마주 앉아 나는 차를 마시더라도 대화하고 싶은 게 와이프 마음인데 속상하네요. 소소한 에피소드로 계란빵 때문에 식도 화상 입은 적도 있어요. 이건 내 것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봉투 속 음식이다 보니 무슨 애들 가르치듯이 한 번은 아예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두 개 먹을게, 자기가 네 개 먹어. 괜찮지? 근데 그마저도 불만이었는지 급하게 먹다가 식도 화상 입고 한 이틀을 끙끙대며 미숫가루로 연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식습관 개선을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최후의 보루였는데 포기했어요. 또 소소한 에피소드로 밤 눌러담다가 저에게 걸렸어요. 휴일에 같이 식사 준비를 하다가 본 겁니다. 저는 찌개거리 썰어 넣는데 정신이 없어 신랑한테 수저랑 냄비 받침 놓고 밥 퍼줘 등등 상차림을 부탁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시킵니다. 상차림 도중 집어먹어서 없어지는 반찬이 태반입니다. 특히 햄류나 계란말이 이런 것이요. 이건 제 실수라면 실수인데 하필 그날 밥을 새로 하질 않았어서 양이 약간 애매했어요. 전날 저녁에 했던 밥인데 왜 뭐랄까 죄다 퍼서 찬밥으로 만들기에는 그 양이 좀 많은 것 같고 둘이 먹기에는 약간 모자른가 싶은 아무튼 상차림이 다 끝났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식사 중간쯤에 신랑 밥이 내 밥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밥 아랫부분은 돌처럼 꽉꽉 눌러 펴고 윗부분은 구름처럼 퍼서 가려놓았더라고요. 밥양 애매한데 식탐 안 부리고 참 똑같이도 퍼서 어머 웬일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였네요. 내 밥은 100% 구름처럼 성글성글 퍼놓고 자기 밥은 80% 압축 20% 구름으로 덮어서 펐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날 끓인 찌개가 밥에 비벼먹기 좋도록 자박하게 끓인 된장찌개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신랑 밥 위에는 올린 찌개 국물이 그대로 고여있더라고요. 모래알 사이로 바닷물 빠지는 그 모양이 아니라 도로 위에 빗물 고인 것처럼요. 설명을 잘못해서 이상한데 아무튼 이걸 발견한 나도 신기하고 그렇게까지 밥을 많이 먹고 싶었던 신랑이 웃기기도 해서 둘 다 빵 터졌네요. 미안해, 찌개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밥을 많이 먹고 싶었어 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참. 결국 내 밥 깨끗한 부분 덜어주고 라면 재빨리 두 개 끓여서 나눠 먹었어요. 이 밖에도 정말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신랑과 같이 볼 글이니까 다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